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야타 여러분. 오늘은 네, 오늘은 타란툴라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물에 대해서 예, 보여드릴 거예요. 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물은 이제 물 주는 거 아시죠? 물 주는 거는 이제 바닥재를 적시는 거랑 그다음 물그릇을 넣는 방법이에요. 물그릇을 넣어서 물을 공급하는 건데, 이 공급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네, 물그릇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이거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놨어요. 해가지고 차량을 준비를 한 기체들 영상들에서 예, 물그릇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다양한 네, 상황에 다양한 네, 물그릇 상태 여러 가지 보여드릴 거고, 그걸 보시면서 네, 오겠습니다. 물그릇에 맥반석을 넣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저희가 물그릇 오늘 물 더 채워주고 네, 타란툴라 사육장에 물그릇이고요. 네, 물그릇 안에 맥반석을 넣어놨어요. 맥반석을 넣는 이유는 맥반석 자체에도 정화 기능도 있는데, 저렇게 귀뚜라미가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매일 보실 수 있는 분은 상관없는데, 보통 3-4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를 해야 될 경우 귀뚜라미들이 멍청하게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요. 지금 보시면 물그릇 높이가 그래도 높아요. 높은데도 저기 위 안에 점프해서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꼭 물속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당연히 예, 먹지 않고 사육장에 귀뚜라미를 줬을 때 먹지 않고 귀뚜라미가 돌아다니다가 이제 목이 마르고 그죠? 예, 수분이 부족하니까 수분을 섭취하려고 점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런 경우 저렇게 죽지 않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맥반석을 네, 물 높이보단 높게 저렇게 올라올 수 있게 해놓으면 네, 귀뚜라미가 빠져서 물을 오염시키지 않겠죠? 네, 오염된 물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타란툴라가 지금 물그릇 위에 올라와 있어요. 물그릇에 물이 많진 않지만 물그릇 위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겨울이 다가가면서 지금 사육장이 건조한 상태로 유지시켜 놓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란툴라가 습도 때문에 이렇게 물그릇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습도가 필요해서. 이렇게 물그릇은 여러 용도 중에 또 타란툴라한테 습도 유지시켜주는 장치도 해요. 역할. 네,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활용도 됩니다. 그래서 물그릇은 장식용이 아니라 물그릇은 네, 타란툴라가 뭐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네, 물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로 넣어주셔야 돼요. 수분 공급 및 이렇게 습도 유지용으로. 장식용은 하루 지나면 물이 말라버리죠. 그거는 물그릇이 아니라 그냥 장식용이에요. 장식용. 그럴 바에는 바닥재를 적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아시죠? 물그릇을 엎어버리거나 아니면 물그릇 안에 바닥재를 쑤셔넣어요. 지금은 소프트하이버가 있어서 이렇게 쑤셔진 건데, 이렇게 쑤셔놓으면 물이 이 소프트하이버나 바닥재 때문에 물이 빨려나가요. 빨려나가서 물그릇에 물은 비어지고 바닥은 젖어버리고요. 지금 타란툴라가 이거는 자기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불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편하면 물그릇을 막아버리는데, 이렇다고 해서 물그릇을 아예 안 넣어놓으시면 매일 관찰하고 관리를 해주시고 뭐 바닥재를 잘 적셔주시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보통 매장 저희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놔두면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위험해져요. 먹이는 안 먹어도 괜찮지만 물은 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이 2주 이상, 뭐 3주 이상 없으면 애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이렇게 막아놔도 다시 꺼내야 돼요. 이렇게 꺼내서 깨끗하게 닦을 수 있으면 닦고, 이 상황에 따라서 그러는데, 물그릇에 바닥재만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냥 왜 물만 채워주시면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엎어서 막아줘야 돼요. 원래는 지금 보시면 맥반석도 넣어놨는데, 이놈의 자식이 맥반석도 힘이 좋아가지고 들어 제껴가지고 밖으로 빼놨네요. 네. 이렇게 넣어놓고, 네, 주시는 거예요. 얘가 불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물을 안 주면 애들이 생명에 예, 위험하기 때문에 꼭 물그릇은 다시 바닥재 빼내주시고 물을 다시 채워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또 하더라도 똑같이 또 해주셔야 돼요. 거미줄은 안 채워도 되지만 얘네들 물그릇을 막아버릴 경우는 꼭 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네, 안전합니다. 두 번째, 물그릇을 완전히 네, 산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흙을 다 엎어서, 갈아 엎어서 다 위에 쌓아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뭐 보시면 물그릇이 아예 그냥 바닥재에 잠겨, 그러니까 바닥재에 덮여가지고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종에 따라서 같은 종인데도 이런 행동을 보이는 애가 있고, 네, 특성상 버러성들이 좀 많이 이런 짓을 많이 해요. 버러성들은 막 이렇게 물그릇 있으면 물그릇 다 때려 막아버리거든요. 보통 버러성들이 많이 그러고, 지금 배해성도 간혹 이런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아까처럼, 네, 빼주셔야 됩니다. 다 빼서 물그릇에 깨끗한 물을 다시 채워주셔야 돼요. 이 세팅은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었죠? 네, 나무지성 세팅할 때 했는데 지금 보시면 물그릇에 물이 비어있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여름철에는 물이 안 비었는데 지금 이제 점점 가을 지나고 이제 겨울로 다가가니까 습도가 낮아져서 물그릇에 있는 물이 되게 빠르게 말라요. 이거는 계절의 영향도 있지만 바닥지에 특히 바닥지 중에 황토가 섞여있는 것들 사육장에는 일반 사육장 똑같은 물그릇에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물을 넣어주셔도 네, 마르는 속도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지 환경이나 그리고 사육장 세팅 환경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물이 잘 마르니까 그럴 때는 물을 좀 더 자주 주시거나 아니면 네, 물그릇을 큰 걸로 교체해서 네, 물을 채워주시고 네, 바닥까지 적실 수 있게 넘쳐서 넘치게 해놓으시고 물을 주시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관리를 해주세요. 겨울철이 돼가면서 물그릇, 바닥지 문제로 인해 물이 빨리 마를 경우는 자주 물을 주시거나 네, 물그릇을 큰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물그릇에 귀뚜라미가 빠져 죽은 경우에요. 지금 맥반석이 있는데도 지금 빠져 죽었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그래요. 이게 지금 보시면 네, 귀뚜라미 사체가 보이죠? 여기, 네, 여기. 이게 아시겠지만 죽은 사체가 물그릇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썩으면서 이제 물도 같이 오염시켜요. 이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서 얘네를 물을 주시면 타란툴라가 버티다가 먹어요. 먹게 돼요. 버티다가. 네. 버티다가 먹게 되는데 이거는 사람도 똑같죠? 물이 없으면 뭐 썩은 물이라도 먹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근데 뭐 한 번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상관없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똑같이 썩은 물을 계속 먹게 만들어 놓을 경우 애들이 병에 걸려요. 타란툴라 병에 많이 걸려서 지금 애들이 문제가 되고 죽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물그릇, 물 관리는 되게 중요시 해야 돼요. 네, 먹이 가지고도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가장 크게 사육하면서 문제되는 거는 물이에요. 물,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물, 썩은 물을 계속 공급됐을 때 타란툴라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되게 주의하셔야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 꼭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네, 사육장 안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물그릇에 먹이를 먹고 남은 찌꺼기를 버리는 경우에요. 버리는 경우 이 형태가 좀 달라요. 꼭 분해해놓은 거? 네, 귀뚜라미나 이런 것들이 분해돼서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위에 거 보여줄게요. 여기는 물을 부었을 때 네, 뭐가 찌꺼기들이 막 돌아다니죠? 여기에는 대부분 뭐 바닥지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귀뚜라미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은 먹이 찌꺼기 여기다 버려서 여기서 퍼져서 그래요. 퍼져나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네, 먹이 찌꺼기가 그 상태로 위에 공중에 떠 있는데 이건 조금밖에 없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약간 썩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네, 물그릇은 깨끗하게 씻어서 네, 다시 새 걸로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막 보시면 날아다니는데 보통 이게 바닥지랑 구별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자세히 보셔서 유심히 보셔서 네, 찌꺼기 바닥지면 상관없는데 바닥지가 아닌 다른 것도 보인다 그러면 깨끗하게 씻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물그릇에 물을 부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흙탕물처럼 색이 변했어요. 이거는 똑같아요. 얘네들이 먹이 찌꺼기를 이 안에 넣어놨는데 이 넣는 게 썩어서 이렇게 분해가 많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먹이 찌꺼기가 많이 형태가 남은 상태의 찌꺼기를 버렸느냐 아니면 거의 다 녹여 먹은 거를 버렸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찌꺼기는 안 보이고 색깔만 탁하게 꼭 흙탕물처럼 변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먹이 찌꺼기를 물그릇에 버려놔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물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먹이를 먹고 찌꺼기를 물에 버린 지 별로 안 된 거예요. 별로 안 된 거 어디에서 먹냐면 짜잔 보이시나요? 네, 요놈이에요, 요놈. 보이시죠? 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물을 오염시키고 퍼져나가는데 퍼져버려요. 썩으면, 다 썩으면요. 지금은 버리지 별로 안 돼서 이렇게 약간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보통 타란툴라가 먹고 버리는 찌꺼기 있죠? 그거예요, 그거. 그게 물에 풀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건데 보통은 동그랗게 말려있죠? 보통 동그랗게 말려있는 게 이게 네, 오염을 시키는 주 원인이 돼요. 이런 건 바로바로 빼주시면 돼요.
바로 보였을 때 바로 빼주시고, 그리고 뭐 좀 더 시간 되면 네, 물그릇 바로 갈아주시고요. 이번에는 거미줄로 물그릇을 막아버린 경우에요. 네, 이런 경우도 간혹 있죠? 이런 경우 물그릇이 있는데 물그릇 위 표면을 거미줄로 다 막아버린 경우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임신해서 알집을 잡고 새끼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물그릇이 있으면 다 막아버린 경우도 있는데, 아직 임신하기 전에도 이렇게 막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물 상태를 보시고, 물 상태가 깨끗하면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물만 채워주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물 부어서 물만 채워주셔도 돼요. 지가 목마르면요, 네, 거미줄 뚫고 들어가서 물 먹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따로 걷어내실 필요는 없고, 단, 물그릇 안에 아까처럼 먹이를 먹고 난 찌꺼기를 안에 집어넣거나 뭐 귀뚜라미가 죽은 사체가 보이거나 이러면 네, 걷어내시고 씻어서 새 걸로 다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거미줄을 조금 망치더라도요. 이번에는 물그릇을 엎어놓은 상태예요. 엎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아시겠죠? 지금 얘 엉덩이 보시면 엄청나게 시꺼매지고 네, 지저분해졌어요. 얘는 탈피가 곧이에요. 곧 이런 경우가 있어요. 탈피를 곧 하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바닥재를 살짝 적셔주시거나 아니면 물그릇을 다시 또 세워서 물그릇 채워놓으셔도 뭐 문제되진 않아요. 언제 얘가 들이 누워있을 때, 들이 누워있을 때나 아니면 막 탈피를 벗고 있을 때, 몸을 아니면 다 탈피를 말리고 몸이 투명한 상태에서, 그럴 때는 건들지 마세요.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고 몸이 마를 때까지 놔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어느 정도 최소 하루 이틀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물을 채워주시는 게 좋고요. 뭐 좀 여유가 된다 그러면 2, 3일 있다가 물그릇에 물을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지금 뭐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그릇을 다시 좀 채워주고 물을 살짝 바닥지에 적셔줄 거예요. 불치던 이놈이 방금 전에 쏙 들어갔어요. 예, 쏙 들어가서 숨었는데 이놈 자식이 보시면 바닥지에 예, 전통으로 그냥 흙으로 바닥지로 그냥 덮어놔 버렸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물을 깨끗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지금 황토 관련된 바닥재여가지고 물을 되게 빨리 말리고 되게 건조해요. 지금 특히 겨울이라 습도가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건조한다 그래도 얘네들이 수분이 부족하면 문제가 터져서 꼭 물그릇 하나 정도는, 네, 바닥은 말라도 물그릇 하나 정도는 예, 존재를 해야 돼서 무조건 예, 이런 경우는 물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불지탄데 좀 아까랑 다르죠? 아까랑 똑같은 바닥재, 비슷한 바닥재예요. 비슷한 바닥재 써서 황토 관련된 건데 쟤는 아까 전에 바로 영상에서는 네, 물그릇을 완전히 네, 물을 막아서 했는데 얘네들은요 지금 암수 합사시켜 놓은 건데 네, 둘이 오붓하게 물그릇방을 네, 차지하고 있어요. 둘이 오붓하게 지금 2주째 3주째 계속 이러고 있네요. 둘이서만 네, 둘이서 같이 물그릇에 들어가서 이건 왜 그런다고? 얘 타란툴라들 종이나 특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개체에 따라서 또 좀 차이가 나요. 얘네들한테는 지금 습도가 지금 높은 쪽이 좋기 때문에 제가 얘네들이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는 바닥지를 좀 더 적셔주시면 되고, 아까처럼 물그릇을 막아버리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네, 약간 건조하고 물그릇만 채워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네, 여기서 오붓하게 있네요. 네, 오붓하게 이런 경우 보기 힘들죠?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우유빛깔이에요. 우유빛깔 네, 물이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타란툴라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을 뭐 도마뱀도 마찬가지인데 배설이 잘 안 되거나 이럴 때 좀 제 배설을 좀 편하게 하려고 타란툴라도 이렇게 물그릇에 엉덩이를 담가서 배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부분에 이제 배설물이 이제 물그릇에 들어갈 경우 이렇게 이제 물이 네, 변하는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변할 때도 있고요. 물을 조금 더 부어보시면 그게 희석돼가지고 이제 섞이면서 이렇게 우유빛깔로 변해버려요. 예,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예,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배설물이에요. 배설물로 변해버린 물그릇의 물이에요. 네. 그러면 이번 이제 물그릇 관련돼서 영상은 여기 추가적으로 보여드린 영상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설명 더 들어가고 영상 마칠게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물그릇에 보면 물그릇이 되게 중요해요. 물이 오염됐을 경우 네, 타란툴라한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놓쳐가지고 타란툴라한테 병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셔서 뭐 나중에 문제가 되고 병에 걸려가지고 뭐 다리를 막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거나 아니면 애들이 죽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물 가지고도 타란툴라가 죽기도 합니다. 유체 때는 물 없으면 죽어요. 수분 부족으로 죽은 거고, 이거는 물 관리를 잘못해서 오래되거나 아니면 물이 썩은 물에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하셔서 몇 개월 동안 관리 제대로 안 하시면 그 물그릇 오염된 물을 먹어서 타란툴라가 죽는 경우가 생겨요.
진짜로 있었고요. 예전에 네, 직원들이 관리를 안 해서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타란툴한테 물이 되게 중요하고요. 사람도 똑같죠. 사람도 좋은 물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몸 인체 뭐 70%가 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타란툴라도 70%인지는 모르겠고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타란툴에도 수분이 엄청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되거나 오염된 물을 계속 공급받았을 때 시간적으로 오래 못 버텨요. 그러니까 오래 못 버틴다는 게 뭔 말이냐면 한번 물을 참았다가 두 번 참다가 세 번 못 참고 물을 먹고 그 다음번에도 또 못 참고 먹고 몇 번만 해버리면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그대로 방치할 경우는 죽어요. 물을 안 먹고 참다가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물을 먹어서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많이 보였죠? 네, 이런 상황 때마다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타란툴라가 건강하게 네,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능성 물이라는 것도 나왔는데 뭐 아시는 분들 아시죠? 물 사육을 하는 방법 중에 기능성 물이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음 2편에 소편으로 나오는 네, 유체들이나 뭐 아니면 물 사육할 때 예, 기능성 물이나 그런 상태에 대해서도 영상을 준비할 건데 이번에는 1차적으로 네, 물그릇에 기능성 물을 넣어도 당연히 어느 정도의 여과 기능은 발휘를 해요. 근데 나중에 배설이나 이런 거 할 때 씻고 버리고 하시면 좀 많이 손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 여유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물그릇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자주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맥반석 정도 놔두셔서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귀뚜라미가 빠져 죽지 않게. 대부분 귀뚜라미들이 바보라 조금만 뭐 물이 깊어도 물에 빠져가지고 왜냐면 얘네도 수분이 부족하면요 물그릇에 들어가 버려요. 그냥 들어가서 네 빠져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귀뚜라미가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장식용으로 된 물그릇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써보시면 알아요. 써보시면 네, 물이 되게 빨리 마른다는 거 알아요. 하루 이상 못 버티는 물그릇은 물그릇이 아닙니다. 그거는 물그릇이 아니고 장식용이에요. 그런 거는 쓰지 마시고요. 최소 2, 3일은 버틸 수 있게. 왜냐면 3, 4일마다 한 번씩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2, 3일은 버텨야지 다음번 관리할 때까지 네, 물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타란툴라가 네, 죽지 않도록 앞으로는 네 영상 보셨으니까 네 물그릇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물은 없으면 죽어요. 네 밥은 없어도 안 죽지만 밥은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뭐 성체들은 막 몇 개월, 1년 동안 먹이 안 먹고도 버텨요. 근데 물이 없으면 1주, 2주 죽어요. 네 여름철 더울 때는 1주 만에도 죽기도 하고요. 히팅장치가 빠방하게 돼 있다 그러면 3, 4일 만에도 죽어요. 보통 일주일까지 못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떨어지지 않게 물그릇은 오래 갈 수 있는 걸로 네 깨끗한 물로 네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